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삼성전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문득 발견한 게 있는데 뭐.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필러라고 하나요? 네. 그 영상이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네. 코너 사이에. 네. 거기에 이제 그 자막들을 보다가 갑자기 발견한 게 다 뭐지? 뭐 전략 뭐 이런 되게 그런 일반적인 얘기인데 딱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띄네요. 반도체. 반도체만 이렇게 딱 업종을 하나를 딱 붙여놨네요, 자막으로. 갑자기 그게 보이면서 네.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만큼 우리나라 코스피의 넘버원 주도주였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까? 세상이 바뀌는 거를 난 느껴. 그러니까요. 세상이 난 예전에 한번 바뀌는 거 봤는데 또 바뀌네. 뭐 오래 살았나? 그 예전에는 어디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중공업 시대에서 조선 시대에서 예. 갑자기 이제 반도체 시대에 예, 물론 반도체가 여전히 강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바뀌면서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오늘 그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뭐 많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 공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개장전 체크포인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것들을 보면 나스닥이 그날 올랐다. 네. 그러면 그 다음날 무조건 기술주가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같이 보통 어느 정도는 시세를 줬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진짜 어느 정도, 진짜 조금? 네, 줘봤자 조금 이 정도밖에 안 줘서 이게 진짜 공식이 나스닥이 오르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내에 있는 언택트 관련주 뭐 네이버, 뭐 NC소프트, 카카오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걸로 공식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누적이 되다가 네이버나 카카오나 NC소프트 얘네가 조금 부담감을 느낄 가격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공식대로 좀 돌아간 거죠. 저는요, 요즘에 나스닥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판기업들이 올랐고 그쵸? 지금은 보니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랐어요. 그 둘만? 네, 이번에 그러니까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애들 마가라고 보니까, 하는 네, 걔네들이 오르니까 같이 가야 될 게 누굴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 소위 말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봐야죠. 뭐 어떻게 아마존 가고 이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특히 애플이 좀 주춤주춤하다가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적대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주가를 보면은 서로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애플의 강세, 나스닥의 강세 이게 삼성전자로 갔었다. 이 부분을 좀 해석하는 부분이 외국인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네.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둘의 굳이 공통점을 꼽자면은 이제 같이 둘 다 스마트폰을 잘 판다잖아요. 예. 근데 애플이 뭐 매장을 닫았다면서요, 다시. 닫았는데 온라인으로 팔면 되지 뭐.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약간 그게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AP 바꾼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애플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4차 산업과 연관된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네.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의 생태계 내가 한 번 더 바꿔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P 쪽은 인텔하고 이제 인연 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누가 봤지 AP 칩? 근데 이거 TSMC로 갈 것 같다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쪽으로 갈 거라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삼성 쪽으로 올 건 있나 하고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반도체 들어가는 건 우린 디램 쪽에 보면은 뭐 그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무튼 좀 어느 정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기대감을 좀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래도 서버 디램을 통해서
좀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네네네. 어차피 지금 언택트로 해가지고 서버DRAM 많이 쓸 것 같은데, 근데 하반기로 가면 뭐냐면 스마트폰이 괜찮을 거야. 서버DRAM 쪽은 조금 눌리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만한 게 애플하고 삼성전자란 말이죠. 지금 실제로 삼성전자의 2분기 그 스마트폰에 대한, 그러니까 IM 사업부라고 하죠, 그쪽에 이제 실적을 보면 A 시리즈를 중심으로 조금씩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대요. 예, 예, 예.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애플도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그 20 갤럭시 20 시리즈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제 또 노트 시리즈가 또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에 대한 관심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형 반도체 그리고 또 스마트폰 동시에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오늘 궁금했던, 오늘은 바이오 쪽도 바이오 쪽이지만 코스닥 쪽의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요즘에 참 스마트폰 관련 부품들 안 죽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장이 좋아서 하긴 한데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 좀 상위 종목들 보면은 의외로 바이오 쪽도 바이오 쪽이지만 그 외 종목들도 많이 보이지 않아요? 네. 통신 장비도 보이고 이런 쪽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요런 삼성전자의 흐름 세가 고쪽까지 갈 수 있을까? 소위 말해서 IT 부품, 장비, 뭐 소재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어요. 네. 가능할까요? 너무 멀게 갔나?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슈 브리핑 때도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동진들은 정말 열일을 하고 있거든요. 동진들.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리노공업, 뭐 원익 IPS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간 뒤늦게 출발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 출발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끌어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개념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속도를 더 붙이는 예. 그런 거지. 지금 삼성전자 제일 무거워 보이긴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단 삼성전자가 차트적으로서 요즘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거 확 뛰어넘었으면 정말 기대가 더 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앞서서 장태웅 전문가님의 말씀.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고민이 아직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명성 앵커 이야기가 맞아요. 오히려 코스닥 쪽에 IT 관련 종목들, 부품 종목들이 더 먼저 갈 수 있을 상황은 있는데, 삼성전자는 좀 더 기다려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결론적으로는 연속성이거든요. 이제 오늘 이렇게 또 하루 이러고 또 말 것이냐.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그래왔어요. 한번 쭉 가고. 예. 쭉 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네, 예. 이런 흐름들이 내일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번 주부터 이제 뭐 진짜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인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제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신뢰를 좀 더 얻기 위해서는 내일 뭐 모레 이렇게 계속 좀 가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나도 좀 봐주세요가 삼성전자도 나올지 증권은 어떻게 봐요? 일단 괜찮은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예.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신한금융 투자 자료고요. 3분기부터 다시 실적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1700억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선방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3분기에는 9조 4400억 원, 최근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물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실적이 아마도 급증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DRAM 시장이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가를 6만 8천 원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자, 이 2021년부터 DRAM이 수요 회복, 극심한 공급 부족, 이게 어떤 전제가 깔려야 되냐면 코로나19가 좀 해소돼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거든요. 지금의 코로나19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정말 막 해소가 되면서 극심한 공급 부족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그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숙제는 좀 많이 남아있네. 네. 자, 불청객님, 여기다 지저파님, 성자랑 한익도 좀 올려줘. 시장 너무한다고. 오늘도 기도할 종목 하나 나왔네. 삼성전자는 성자라고 읽으시는 분은 성자라고 했어요. 그래요? 네, 이건 또 옛날 용어인가요? 옛날 용어는 아니고 엄청 갔을 때 이렇게 성자라고 했어요. 아. 예뻐서, 너무 예뻐서 성자라고 불렸어요.
성스러운 성스러운 존재다. 네.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취약을 해가지고 그때 반도체 한번 호황이 그렇군요. 크게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성자라고 불렀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말이 많아요. 네.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함께하는 우리 주식시장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네. 인사드릴게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